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요. 그 포도의 품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인데, 제가 오늘 급하게 전문가 분들한테 좀 통화를 해서 포도 품종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누구냐면요. 농촌진흥청의 과수과에 포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 급하게 특강을 좀해 달라고 했더니, 어우, 너무... 흔쾌히 하겠다고 대신 오늘은 안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만 하고요 전문가가 와서 한시간 특강하는 부분을 따로 그 시간 좀 잡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아마 와인 양조에 대한 부분인데 와인 양조도 전문가가 어디 계시냐면 농촌진흥청에 발효식품 어,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도 제가 통화를 했더니 어 그런 좋은 그 학교가 있었냐고 어 특강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다음주에 혹시 오실 수 있으면은 어, 오시라고 제가 초대해서 어, 제가 간단하게 한 시간 그리고 그분이 한 시간 특강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포도 재배 농가들이 몇분 계시죠? 예, 어, 아마 이제 처음에 가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는 포도 재배 하시는 분들이 가신 줄 알았더니 포도 재배 하시는 분은 거의 남아 계시고 그래서 실제 그 포도 재배를 하시고 와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분이 오셔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음 다음 주가 되면 제가 그 톡에다 올려놓고요. 혹시 연기가 되거나 이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만드신 와인 있죠. 조금씩 갖고 오셔서 좀 맛을 뭐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어 정석태 박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분. 우리나라 와인 이렇게 여러가지 컨설팅 많이 하시구요. 오늘은 그래서 원래 포도 품종이라서 다양한 포도 품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나라 품종에 대한 자료들은 사실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간단히 얘기를 먼저 하고 우리나라 품종에 대해서는 양조할 때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품종을 주로 하세요? 캔벨, 예. 전부 100% 캔벨이세요. 예, 조금 뭐, 다른 거, 안 하시고. 청, 아, 세네카. 예, MBA도 좀 하시고. 예. 어, 우리나라 포도 품종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30종? 보다 조금 더 많은데. 예. 아, 그러니까 외래 품종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와인으로 좀 쓰고 있는 품종까지 합치면. 그 영동의 와인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포도들을 그 품종별로 쭉 재배를 하면서 이제 그 품종별 특징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데 어 제가 듣기로 75종 정도 있고 영동에 포도 축제가 있어요 여름에 포도 수확할 때 하는데 그때 이제 포도 전시된 사진 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어 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신 포도도 있고 못 보신 포도도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조금 보기가 나빠서 제가 다른 사진을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나중에 전문가가 오실 때는 좀 정확하게 과수에 달린 사진 같은 거를 좀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따로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 품종하고 다음번에 특강을 두번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땡겨지니까 오늘 향미평가 에 대한 부분을 나갈 수 있으면 좀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어, 포도 품종은 나열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거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예. 자, 먼저 이제 그 우리나라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과실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나라... 어, 아참 제가 어제 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오늘은 어제 오늘은요 그 코엑스에서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류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내일까지 그래서 어, 어제 오늘 주류 박람회를 계속 갔다 왔습니다 사무실 에 자꾸 전화 와서 어디가 있냐고 막 빨리 들어오라고 뭐너 저기 서류 구매 되는데 뭐 하고 있냐고 이랬는데 그 주류 박람회는 우리나라 주류들, 산업에서 제일 큰 박람회인데, 어, 매년마다 조금씩 좀 줄어들긴 해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에 있는 식품 박람회가 또 킨텍스에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내일은 일반인 오픈이에요. 어, 아마 입장료가 있고, 뭐, 글라스를 꼭 사서 시음을할수 있는데, 어, 외국 와인 부스가 한반 정도 크게 있고요. 어, 이태리, 뭐, 스페인은 안 나와 있고, 프랑스 안 나와 있고, 어, 뭐 이렇게. 동구의 와인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좀 새로 마실 수 있는, 그 다음에 남아공 있었고, 우리나라 관에는 영동 와인들이 한 9군데 정도 나와 있었고, 제주도하고 전통 술들 이렇게 있었고요. 어, <laughs> 주류방음가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맥주 쪽이 커지더라고요. 어, 맥주, 수제 맥주 하시는 분들이 한 20, 30 업체들 나와서, 저기 직접 시음도 해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탭에서 따라서 구매할 수도 있도록 해 놨는데요. 저는 맥주는 사실은 많이는 안 마셨고 어, 와인은 오늘 대부분 이제 거치면 서한 번씩은 마셔 본것 같아요. 어, 주류 박람회가 있었고 그 전날 26일 수요일은 그 외국에 유명한 그 마스터 소믈리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시험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고시만큼 어려운 시험이라서 막그 시험 준비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을 정도로 어, 아주 유명한 적인데요. 마스터 소믈리에 4명하고 전 세계 한 300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그리고 똑같이 좀 어, 비슷한데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고. 마스터 소믈리에들은 소믈리에 중에서 마스터라는 어떤 칭호를 가진 사람이고 마스터 오브 와인은 소믈리에가 아니면서 어, 그 마스터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그,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딱한 명씩 있어요. 아, 그 마스터 소머렌두 명이 있는데 금년에 한 명, 그러니까 작년에 한명 새로 됐고요. 그 전에는 어,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고, 그 작년에 새로 된 분은 어, 우리나라에 있다가 정식당이란 데 있다가 그 외국으로 갔는데 시험 준비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두명한명 명 있습니다. 마스터 부와인 한 명은요, 홍콩에 사시는 여자분인데 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보다 홍콩 사람 같은 그런 느낌에. 예. 그니까, 뭐 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와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전 세계적인 와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에서 활동을 해야 좀 그런 부분입니다. 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그 마스터 소믈리에 4명하고, 마스터 오 와인 1명이, 어, 그, 심사위원단이 되는 소믈리에 대회하고, 어, 와인 품평회가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 처음으로 그 와인 품평에, 회 한국 와인 분야가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한국 와인들이 그 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해서, 어 그러면 제가 어,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를 해준다면 참 좋겠다 해서 막 와이너리 분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출품하시라고 이렇게 출품을 쭉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유럽 연합의 기준에서는요 어, 와인이라고 하는 건 포도를 사용해야지 다른 과실은 와인이라고 안 쳐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과실이 훨씬 많아요. 어, 다른 과실이 뭐가 있냐면요. 사과, 예, 복숭아. 그리고 요거는 블루베리, 예. 그리고 요거 뭘까요? 예, 복분자, 맞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오미자, 예, 오미자고, 이거는, 예, 산딸기, 어, 외국어로 호칭을 하면 되게 복잡한 게 하나로 막 묶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분류를 하거든요. 이거는 아, 살구 비슷하게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완도의 비파. 죄송합니다. 이게 비파네요. 예. 어, 잎이 다르죠? 이거야 아마 살구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예, 그리고 이거는 예, 자두. 김천에서 자두와인을 만들고요. 이거 어, 뭡니까? 예, 감귤은 제주도에서 와인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예, 다래라고 하는 키위, 사천에서 나오고요. 요거는, 매실은, 단양하고, 어, 하동에서 와인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실이 출품을 못해갖고, 포도와인만 출품이 돼서, 어, 제가 한국 와인의 특징은 다양한 과실을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더니, 그 중에 마스터 오브 와인 한 명이 안톤이라고 영국 사람인데, 제가 작년에, 그, 안토니가, 그, 우리 동굴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부다닥, 저기, 그,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와인 테이핑을 막, 그, 시켜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로 제가 와인을 싸갖고 갔어요. 한 우리나라 와인 12개를 갖고 와서 테이핑 시켰더니, 너무, 이렇게, 어 진지하게, 좀, 쓴소리도 해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아마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아, 한국 와인 되게 다양한 과실을 하니까, 포도만 받으면 조금 다양함에 있어서, 조금 그런 거 해칠 수 있으니까, 대신 받아서 품평은 하되, 수상하는 와인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 정말 많은 저기를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어 아, 여기 빠진 게 오디도 있고요. 제가 얘기했던 프리미엄 오디, 부안에 나온 그것도 출품을 해서, 어, 어그 수요일날 그품평회 하고 이제 시음회를 하는데, 어 외국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나라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와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조금 맛 상대를 하면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어, 김태희도 참 이쁜 사람인데요 옆에 외국에 유명한 어떤 여배우가 있으면 조금 달라 보이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와인들이 많이 있을 때 한국 와인이 있으면 어, 광대뼈 좀 튀어나오고 키는 좀 작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 바로 옆에 있으면 조금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충분히 개성있고 매력있는 와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뭐 이것도, 거 다른 얘기인데요. 그 어제는 좀 이렇게 동, 동아일보사에 있는 그 미술관에서 어, 무슨 런칭 행사 있었는데, 거기 이제 기획하는 대표님이 그 저한테 한국와인을 홍보하는 자리를 그 안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퇴근하고 부랴부랴 막 달려가서, 그, 막히는 길을 뚫고 가서, 거기서 6시부터 10시까지 한국 와인을 소개하는 행사를 했는데, 와이너리 분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파티에, 그 파티였어요. 그러니까, 파티에 오신 분들한테 한국 와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저기, 아, 어좀 시음할 수 있는. 어, 지난번에 한 번, 아, 두 번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갔는데요. 어,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한국 와인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한번 살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 맵하고 <laughs> 책을 막뿌렸습니다 예, 직접 전화하시면 소량도 배달해 줍니다. 어 인터내셔널하게 한국 와인이 인정 받고 있어요. 예, 절대 여러분들도 어, 좀 이렇게 한국 와인이 조금 이렇게 어, 한 단계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와인들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시흥에서 그, 제, 그, 제, 그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포도만 하시기 때문에, 어, 포도에 대해서 오늘은 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에 이렇게 다양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와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꼭 알고 계세요. 어, 예. 영동 작년에 포도 축제 때 제가 찍은 포도 사진들인데 포도가 굉장히 품종이 많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양조용으로는 우리가 아, 양조용이라기보다 생식용 그러니까 그냥 먹는 용으로 우리가 캔벨 포도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 시장에서나 혹은 이렇게 마트에서 어, 먹으려고 딱 사는 포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캔벨인게 향이 굉장히 화사하고 맛있고 먹기가 참 좋거든요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외국에서 이제 먹는 포도를 얘기하는데 테이블 그 포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먹는 포도라고 해서 어, 영동에는 포도 축제가 따로 있고 와인 축제가 또 따로 있어요. 포도 축제는 8월달에 포도 수확할 때쯤 하고 와인 축제는 한 10월달에 조금 선선할 때 합니다. 그래서 포도 음, 잘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어, 여기 이제 품종 이름이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자목. 그다음에 이거 제가 안 보이네요. 예, 아마 시벨 무슨 무슨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상도가 나가좀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 베니바라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어, 머스카드 오브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어, 우리 제일 저 마트에서 많이 파는 그저 아주 달콤한 와인 있죠 어 머스카토 다스티라는 예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품종인데 향이 굉장히 화사하고 약간 아카시아꽃 같은 그런 향 많이 나는 그런 포도예요 어 그리고 예, 이거 다 다른 포도들인데요. 어, 포도 알갱이도 보면 좀 이렇게 삐쭉하거나 길쭉한 것도 있고, 어, 동그라면서 큰 것도 있고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다 얘기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아니라서, 예, 이런 많은 품종. 이거는 허니 비너스, 예, 버팔로, 그리고 예, 저도 요즘에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 청수라고 해서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마실 화이트 와인의 품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어 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묘목이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산량이 적어서 그 비싼 저좀 와인, 그 포도 품종들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품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포도 품종이 몇 개나 될까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예. 대략한 이름이 이렇게 같은 포도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름하고 미국에서 부른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고요. 똑같은 포도인데 스페인에서 부른 이름, 포르투갈에서 부른 이름, 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부른 이름이 다른 게 많고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클론이 조금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개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유전자를 조금 조작을 해서 좀더 재배가 좋고 병충해 강하고 어, 또 기후에 잘 자라는 포도들을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있는 양조용 포도의 이름들만 해도 천 개가 훨씬 넘습니다. 어, 그렇게 많은 포도 종류를 또전 세계에서 재배를 하고요. 어,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건데요. 아주 글로벌한 품종이 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 포도 이름만 딱 되면 아 뭔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레드에서 한네 가지가 있고요. 화이트에서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화이트에 다섯 가지라고 하는 거는 어꼭 이게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외국 와인 드시는 데는 이거보다 어 다른 품종 이름 나오면은 그냥 복잡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냥 얘기하실 정도로 대표적인 품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의 포도들도 그 외국에 가면은 어 멍미 뭐 이런 식으로 어 모르는 그니까 듣보잡 죄송합니다 <laughs> 듣도 보도 못한 예뭐 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외국의 포도 품종들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자국의 어떤 토착 품종을 굉장히 중요 지역인 나라가 이태리하고 어 그리스하고 뭐 포르투칼하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품종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나 혹은 어 지금 뭐전 세계적인 와인 강국이랄까요 칠레 이런데서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얘기한 이태리나 포르투갈까지 어이 품종들을 많이 재배합니다. 어 딜레마가 뭐냐면요 글로벌한 품종을 재배해서 와인 만들면은 글로벌하게 잘 팔려요. 왜? 포도 품종이 그냥 어, 익숙하니까요 근데 어, 자기네 토착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잘안 뭐 팔립니다 왜? 모르니까 그 포도의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캠벨도 외국에 나가면 먹미 포도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품종을 많이 재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품종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느냐는 아마 그. 두 쪽을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그런 어, 기로에 아마 서 있지 않나 싶고요. 어, 지금 보여드린 청수 품종이 아마 어, 제일 좋은 예가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포도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광명 동굴에서 그 청수 품종을 좀 알리는 세미나하고 시음회를 크게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어. 광명동굴 축제에서 아예 메인 행사로, 이 어, 품종을 알리는 행사를 좀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알리자. 내외 기자들 다 불러서 청수라는 포도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꼭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어, 구하기에 힘들어요. 지금 재고도 없고, 재고 남은 게 너무 비싸서요. <laughs> 그랑꼬또 어, 와이너리에는 그랑꼬또 청수라는 게 있고요. 그냥 청수가 있어요. 어, 이건 약간 스윗하고요 이건 약간 드라이한데 어, 외국인들한테 제가 그 많이 소개도 하고요. 우리나라 그 코리아의 독특한 품종이다 얘기를 하면은 어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어 굉장히 독특한 다른 나라의 다른 향이 난다라고 하는 건데 어 오늘은 제가 못 갖고 왔어요. 그 이제 구하기도 좀 사실 어렵고 저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 병밖에 없어갖고 어그랑코도에 가시면. 아마 마실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좀 다른 품종하고 와인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아이스와인이나 브랜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와인하고 브랜디를 또 시음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와인을 테이팅을 하고 잔을 비우시고 거기다가 아이스와인 그 다음에 브랜디 이런 순서로 테이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혹시 출석률이 낮으면요 잔을 3개씩 그냥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한 품종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 여러분들이 어, 와인샵에 가서 와인을 고르실 때는 주로 외국 와인을 먼저 드시게 되기 때문에 외국 와인에 대한 품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와인의 품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난주에 와인의 분류를 배웠잖아요. 와인의 분류가 일곱 가지인데 지난 주에 배운 게 여섯 가지였어요. 마지막 분류 중에 하나가 포도 품종에 따른 와인 분류예요. 자, 요게 포도 품종에 따른 분류는 뭐냐면요. 음식으로 얘기할 때요, 소고기로 요리를 만든다. 소고기로 요리를 만드는데 그 소고기가 어떤 소고기냐, 어, 앞다리살이냐, 뒷다리살이냐, 뭐 아니면은 뭐 사태냐, 혹은 어, 어, 소의 혓바닥 고기냐 이런 것처럼 와인의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요리 이름이 달라지고요. 요리의 어떤 품질이 달라지듯이 포도 품종이 뭐냐에 따라서 그 와인을 형성하고 있는 성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니까 오늘 그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와인의 분류 마지막이지만 또 새로운 하나의 카테고리로 포도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외우셔야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냥 다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시험공부 다 끝납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게요. 레드와인 품종부터 하겠습니다. 자, 레드와인 품종의 어, 네 가지 글로벌한 품종 네 가지를 얘기하면 요 제일 처음에 관문이 어,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까바르네 쇼비뇽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까바르네 쇼비뇽 자, 입에 익어야 돼요. 세 번씩 해볼게요. 까바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 까베르네 쇼비뇽. 예, 프랑스에서 까베르네 프랑이라고 하는 품종하고 쇼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품종을 합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품종인데, 까베르네 쇼비뇽, 어, 와인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나쳐 갈수 없는 아주 중요한 품종이고요. 레드와인 품종에서 제왕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베르네 쇼비뇽은 반드시 외우시고요. 가능한 한 스펠링도 외우세요. 카 베르 네트 자, 쇼우 비그 용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어, 레드와인의 제왕이라고 하는 품종의 이름을 원어로 써라. 이런 게 문제가 나오면요. 카베르네 쇼비뇽 쓰면 시안 되고요. 까베르네 쇼비뇽 이라고 써주세요 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 스펠링을 그냥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와인을 많이 아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른 품종도 그렇지만요 이 품종 이름이 제일 길면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잘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척을 하실 때요 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와인 모임을 딱 했는데 어, 와인을 딱 먹고 나서 아는 척하는 거첫 번째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이 한 좋은 와인이네요. 하고, 두 번째도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네, 어, 풀바디, 어, 한 좋은 와인이네. 뭐,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날릴 수 있는, 예, 멘트입니다. 어, 그거 두 개를 나머지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카베르네 쇼비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제일 망신당할 때가 언제냐면요. 카베르네 쇼빈뇽인데 입에서 엉켜버리는 때에요. 뭔가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망신당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연습하세요. 외래어예요 외국어고. 입에서 잘 익어야지만, 예, 어, 자연스럽게 나올수 있습니다. 자, 세번 해보겠습니다. 카베르네 쇼비뇽. 카베르네, 카베르네 쇼비뇽. 카베르네 카베르네 쇼비뇽. 카베르네 예, 카베르네, 카베르네 쇼비뇽. 카베르네 어, 카베르네라고도 하고 카베르네라고 하는데, 편한 대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카베르네 이러면 조금 더, 음, 원어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예, 어,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카베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야지, 어, 어, 와인 공부 좀 많이 했구나, 이렇게 들리지. 그 막, 어, 가, 카베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어, 잘 모르는 것 같지, 생각되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자, 어, 카베르네 쇼비뇽 사진도 있긴 있는데, 어, 좀 이따 더큰 사진 보여드릴게요. 알이 되게 작고요. 알이 되게 작은데 껍질이 되게 두꺼워요. 우리나라 포도 알갱이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작고, 껍질이 되게 두껍고, 먹어보면요. 어우, 되게 달어. 그러면서 아우셔 이런 이런 맛이 나는 그런 포도예요. 어, 저는 이 포도를 칠레 가서 먹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잘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영천이나 영동에서 재배는 하시는데 어, 날씨가 햇빛을 많이 받고 비를 잘안 맞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잘안 나니까 까바리나 쇼비뇽 원래 그 포도가 안된 포도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알은 크고 껍질은 안 두껍고 어, 가서 처음으로 먹어봤던 진짜 달고. 되게 시고 그러니까 그 그런 포도를 가지고 즙을 쫙 내놓으니까 되게 진한 그저 끈적끈적하고 진한 진액이 나오고 어, 발효를 해놓으니까 껍질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두텁게 나와서 우리가 마시는 그 레드 와인 우리나라 레드 와인보다 훨씬 더 진한 색깔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 포도가 다르니까 와인이 달라지는 좀큰 어떤 차이라는 게 우리나라 와인하고 좀 있을 수있다는거 그렇습니다. 자, 껍질이 두껍고, 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도 그렇지만, 포도 알갱이 작아지지만, 씨도 원래 크기 때문에, 씨의, 씨하고 껍질에서 탄닌이라고 하는 떨떨름한 성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 옛날에는 포도를 이렇게 밟아서 양조를 했다 그러는데, 씨가 깨지면 되게 씁쓸한 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씨가 터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지금도 만들 때, 껍질하고 씨에서 그런 성분이 많이 울러 나오기 때문에, 발효를 할때 껍질하고 씨의 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탄닌감이 좋아서 외국 와인들 그러니까 까브라니쇼 비뇽이나 요 와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와인들은 마실 때 굉장히 어, 탄닌이라고 하는 그런 맛이 와인을 굉장히 그 성격을 지을 수 있는 어, 그런 성격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탄닌감이 풍부한 와인들은요. 그 지방질하고 그 붉은색 단백질이 잘 조화된 고기 요리에 아주 잘 맞습니다. 어, 기름기가 이제 고기를 먹으면 입에 이제 그 끼게 되는데 탄닌감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그 혓바닥을 쫙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텁텁한 외국 와인들을 고기랑 먹게 되면은 고기를 처음 먹고 나서 육즙을 즐기고 와인을 한잔 마시면서 입안을 싹 닦으면 그 다음에 먹는 고기도 또 새롭게 어, 좀 미각을 더 어, 섬세하게 해주기 때문에 맛있게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과학적으로 얘기를 듣고 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고기 요리를 먹을 때는, 어, 우리나라 와인도 좋지만 고기의 스테이크를 즐길 때는 저도 수입 와인들, 그중에서 특히 까브레네 쇼비뇽이 중심이 된 와인들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어, 어디서 재배를 제일 많이 하냐면요.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곳에서, 물론 이 품종은요. 전 세계적으로 재배를 제일 많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프랑스의 보르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프랑스의 보르도 하면은 카베르네 소비뇽,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멜로시라는 품종을 제일 많이 재배하고 그두 가지 품종을 단독으로 혹은 섞어서 와인을 만듭니다. 자, 음, 그리고 다른 나라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포도는 어느 나라나 가도 다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인 샵이나 와인 바에 가셔서 눈 감고 그냥 아무 와인이나 확 골랐다. 어, 그러면은 그 와인이 까브네쇼비니 와인일 확률이 한 60%가 넘습니다. 네, 화이트 와인에서 한 빼고 나머지 레드 와인을 고르면요. 거의 한80% 이상이 골라질 정도로 이 품종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 품종으로만 만든 와인일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맛이 나냐면요, 어,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잘 없는데요. 블랙커런트라고 하는 과실인데, 예, 그런 거잘 아세요? 예, 차로도 있고, 뭐, 요즘에 많이 먹긴 하는데, 저는 사실 죄송한데, 예, 그니까 좀 민망 한 말인데, 와인 공부하고나한 10년 있다가 이 과실을 처음 봤어요. 예, 먹어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 저, 어디죠? 이태원 이런 마트 같은데, 그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못 봤거든요. 예, 그,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 맛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먹어보거나 보게 되면은, 아, 이런 과실의 맛이 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떨고, 좀, 외국에는 굉장히 많대요. 어, 뭐, 길거리에 막나와있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이 향이 지배적으로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 아, 블랙 커런트. 예. 차로는 많이 나와있어요. 예, 가루로도, 아, 예, 식용가루로도 그렇고. 예, 저는 처음 먹었던 게 차였는데 차에서 느끼는 맛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블랙커런트라고 하는 과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어, 블랙커런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비꽃 향 같은 게 많이 난다. 어, 꽃향잘 모르시죠? 예, 그리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검은 딸기류들의 향이 좀 많이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무 껍질 뭐 이런 거하고, 그다음 에 허브. 어, 이런 게좀 섞여 있는 맛이 나는데, 실제는 여러분이 드셔보셔야지, 아, 무슨 맛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어,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영화배우를 한 명을 매칭을 해봤습니다. 품종이, 네 품종이 있고, 어, 화이트가 다섯 개 있으면은, 레드는 좀 남자스럽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으로 했고, 어, 화이트는 여성으로 했습니다. 어, 약간 제왕이죠. 제왕의 품격을 갖춘 배우가 누가 있습니까? 율브리는? 아, 예, 대머리라서 <laughs> 예, 율브리는 참 좋은데 아, 그렇죠, 진짜 왕관아에 나왔으니까 음, 우리나라 사람으로 했어요 어, 유동근이야뭐 이런 사람인데 너무 요즘에 코믹한 역으로 많이 나와서 아, 어, 예, 그냥 사실 제왕의 품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좀,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그냥 가장, 어,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 제왕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요즘엔 좀 악역으로 나오고 했는데, 그니까, 러까브인 쇼비뇽은 뭐냐면요. 그냥 가장, 뭐랄까, 품위가 있고, 가장 번듯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쎄 보이고, 이런 어,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되게 유명한 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까브인 쇼비뇽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음,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재배 그, 나오는 와인들은 대부분이 다 가베레네쇼비뇽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주로 어, 가베레네쇼비뇽을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와인은요. 그 보르도의 생 줄리앙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만든 샤토 딸보라는 와인인데요. 이름은 좀 들어보셨죠? 예,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어 그때 16강인가, 8강인가를 딱 이제 승리하고 나서 아 오늘은 호텔 방에 가서 샤또 딸보를 마시면서 승리의 감을 뭐 축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예 우리나라 와인샵에서 마트에서 독났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과 나도 같이 마셔봐야지 하고 샀는데 어좀 비싼 와인이에요. 한뭐 저렴하게 구하지만 한 15만 원 그리고 좀 어, 비싼데도 구하시면 25만 원뭐 그것도 연도별로 좀 다른데요. 어, 이 딸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그 프랑스의 장군 이름이라고 해요. 어, 항상 승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샤또 딸보라는 와인은 이게 승리를 했거나 승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축원을 하면서 선물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어, 예, 제가 이 마케팅에 놀아나는 건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와인을 받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선물할 때 고려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카베르네 쇼비뇽을 주 품종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품종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보르도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 가지 포도로 섞어서 와인을 주로 만들어요. 어, 다른 나라에서는 섞어서도 만들지만 주로 한 품종 가지고 한 와인을 주로 많이 만드는데 부르도라고 하는 데는 유독, 네 개나 다섯 개의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와, 만들어 놓은 와인들을 블렌딩 한다고 해요. 섞어서, 뭐,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얼마 이렇게 넣어서. 예를 들어서, 카베르네 쇼비뇽이란 거를 한 60%, 메를로라고 하는 포도를, 와인을 한 20%, 그리고 카베르네 프랑이라고 하는 걸 뭐, 10몇퍼센 어 그리고 뭐뿌티베르도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한5% 이런 식으로 섞어서 와인을 만드는 게이 지역의 아주 독특한 와인의 성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를 섞으니까 여러 개의 장점들이 더 발전해서 이 품종의 장점, 이 품종의 장점이 어우러져서 서로 좀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와인들을 많이 만듭니다. 자 껍질이 두껍고, 씨각 굵기 때문에 탄닌감이 좋다 그랬죠? 탄닌감이 좋으니까 약간 거칠고 뻑뻑한데요. 두 번째, 좀 이따 나올 품종인 메를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어, 이렇게 그런 품종이라 두 개가 어우러지면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느낌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와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나중에 다시 나올 거지 아, 나중에 안 나오는구나. 프랑스를 우리가 안할 거기 때문에 프랑스 보르도의 5대 품종 이름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게좀 많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예. 지금 말씀 드려도 여러분이 못외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프랑스 보르도는 이렇게 블렌딩해서 많이 만들고요. 어, 다른 나라들은 카베르네 쇼비뇽만 가지고 단독으로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요. 자,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을 했어요. 라고 하는 와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카베르네 쇼비뇽 와인 있고, 무슨 와인 있고, 무슨 품종 와인이 있는데, 그 위에다 와인을 하나 다시 만들어 놓고, 보르도 스타일 블렌딩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카베르네 쇼비뇽하고 메를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다른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만들었다.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네,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세요. 자, 그리고요. 아, 이거는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이거나 칠레나 가베르네 쇼비뇽이라고 딱 써있는 음. 와인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가베르네 쇼비뇽 을 가지고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가베르네 쇼비뇽이 100%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85%만 넣기만 하면은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어, 뭘 많이 썼다 그러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큰 포도품종 이름이 지배적으로 많이 쓴 포도품종이고, 밑에 조그맣게 나오는 품종이 조금 덜 들어간 품종이에요. 근데 아예 안 나오는 건요, 여러 개를 섞었거나, 그거를 뭐90몇 프로 섞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 들어갈 만큼 안 써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써있어요. 뭐뭐뭐를 썼다. 뭐, 카베네쇼빈용이랑 멜로를 썼다. 그러면 두 개가 써있는데, 프랑스거는안 써있습니다. 프랑스거는 이렇게 뒤를 돌려봐도 없고, 앞에도 안 써있고, 그냥, 마을 이름하고 어, 와인 이름만 돼 있어요. 자 무슨 적이냐면 어, 궁금해? 그럼 네가 알아서 공부해. 라는 굉장히 오만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 샤토 딸보 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와인 이름이야? 아니면 만든 사람 이름이야? 이것도 헷갈리고 생 줄리앙 이건 뭐야? 이거는 와인을 만든 사람 이름이야? 공장 이름이야? 아니면 마을 이름이야? 모르잖아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지만 아, 샤토 딸보라는 와인이고. 생 줄리앙이라고 하는 마을에 딱 한정이 되는 지역에서 포도를 재배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거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조금 설명 드릴게요. 어, 예, 프랑스 와인의 레이블 읽는 법하고 다른 나라 와인의 레이블 읽는 법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씩 규격이 있으니까 어, 레이블 읽는 법들에 대해서도 중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했는데, 얘기할 게좀 많아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게, 까베르네 쇼비뇽을, 미국에 있는 사진 작가님이, 제가, 어, 포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까베르네 쇼비뇽을 많이 재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포도하고 그렇게 안 달라 보이죠. 예, 실제로 비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요, 이 까베르네 쇼비뇽은 되게 늦게 익어요. 빨리 안 읽고 한뭐 10월 이렇게 지나야 이렇게 겨우 잘 읽는 품종이라서 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뭐 어느 해는 빈티지가 좋았고 어느 해는 빈티지가 좀안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빈티지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계속 좋아서 카비레네 쇼비뇽을 잘 수확할 정도로 늦게까지 날씨가 좋았던 해는 빈티지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카비레네 쇼비뇽을 잘 수확을 해서 카베레인 쇼비뇽 중심으로 와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빈티지가 좋았다고 하고요. 빈티지가 나빴다 하는 해는요. 카베레인 쇼비뇽을 수확하기 전에 비가 오거나 천둥이 쳤거나 뭐 이래서 수확을 잘못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많이 섞은 와인을 만들어야 돼서 빈티지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의 나라 먼 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드시면서 어, 빈티지가 어떤 게 좋아요? 이러면요, 어,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음, 사진이 아마 몇 장이 더 있을 거예요. 예. 자, 지금 이거는요, 미국식으로 재배를 해서 사진에 그런데요. 보통 프랑스에서 와인을 재배할 때는요, 나, 나무별로 나무 나무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별로 가지에다가 그 포도송이를 몇개안 남겨놔요. 이렇게 빼곡하게 안, 안 놓고요. 어, 듬성듬성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나머지 다 잘라버려요. 처음에 꽃 나서 이제 열매가 열릴 때부터.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요 열매에다가 양분이 충실히 가도록 나머지 다 잘라버려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 그 수확량이 있어요. 1헥타르당 얼마만 수확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어, 양분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많이 열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 요게 미국이라서 이렇게 많지, 어, 가지치기나 이제 송이를 다 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품종은, 어, 메를로라고 하고, 멜롯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메를로 하면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일본식으로 읽은 그런 느낌이 나고, 멜롯 그러면은, 어, 조금 영어식으로 읽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두 번째 따라 해보겠습니다. 멜롯. 멜롯. 예, 멜롯. 멜롯. 예, 어, 아까보단 쉽죠? 예, 까브랜 레 쇼비뇽은 좀 길어서 힘든데, 멜롯은 좀 쉬워요. 이게 까브랜 레 쇼비뇽하고 아주, 이렇게, 잘 상생이 되고 매칭이 되는 품종이에요. 카브레인쇼비뇽이 거친 남자의 상남자의 느낌이 라면 멜롯은 약간 부드럽고 우아한 귀부인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똑같아 보이는데요. <laughs> 똑같아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면 제가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 밭에 가서 봐야 좀다를것 같아요. 어, 좀더좀더 좀더 크고요. 좀더잘 익고 빨리 익어요. 조생종이라고 해서 빨리 잘 익습니다. 그리고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거친 카브레인쇼비뇽이랑 어, 부드러운 멜롯이랑 섞어 놓으면요. 멜롯의 부드러운 맛이 초반에 먹을 때는 굉장히 잘 살아나고,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까베 네 쇼비뇽의 숙성력이 뒤에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아주 환상적인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르도에서는 까베 네 쇼비뇽하고 멜롯을 많이 재배하는데, 요즘은 멜롯을 더 많이 재배한다고 해요. 왜? 날씨들이 많이 안 좋을 때, 까베 네 쇼비뇽만 믿고 있으면, 어, 폭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멜롯을 많이 재배해서 요즘에 멜롯을 더 많이 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보르도 얘기를 하면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요. 어, 보르도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거나 혹은, 저는 여기 인터넷이 안 터지는데, 혹시 보르도 이렇게 찾아보셔서 나오면은 지도가 나와요. 프랑스가 이렇게 오각형은 아니고 약간 육각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그 파리가 있고, 여기 이제 샹파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르와르라고 하는 긴 강이 있고요. 어, 이쪽 밑에 보르도가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항구가 서 일찍부터 그 영국 쪽으로 무역을 많이 했어요. 배가 있어야 이제 그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 저도 운송이란 걸잘 몰랐는데 항구가 있어야 어쨌든 수출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국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먼데 있으면 강까지 갖고 가고 한국까지 갖고 가는데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가까이 있으면 쉽게 수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좀 일찍부터 보르도는 많이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어, 프랑스 혁명 전부터 이제 그 부르주아 있잖아요. 시민 계급. 어, 돈을 많이 벌어서 상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발달했기 때문에 어, 와인 산업의 중심에서 굉장히 어, 빠른 시간에 잠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보르도가 여기 이제 있는데요. 보르도가 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어, 강의 왼쪽, 왼쪽은 좌안이라고 하고요, 레프트 뱅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오른쪽은 우안이라고 해서 라이트 뱅크라고 하는데요. 어, 좌안은 아까 얘기했던 카베르네 쇼비뇽을 더 많이 재배를 하고요. 우한은 지금 얘기한 멜롯을 더 많이 재배를 해요. 그래서 좌안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카베르네 쇼비뇽이랑 멜롯을 섞어서 주로 와인을 만드는데 카베르네 쇼비뇽이 6, 멜롯이 4나 3 정도 이렇게 주로 어, 블렌딩이 되고요. 우한이라고 하는 어, 동네에는 멜롯을 6, 카베르네 쇼비뇽을 2 혹은 멜롯을 8이 정도로 해서 멜롯을 훨씬 더 많이 넣습니다. 이상한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 그냥 보르도 와인이라고 통칭이 많이 돼요. 그리고 어, 역시 보르도 와인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어느 해는요, 까르멘 쇼비뇽이 잘 재배가 안 되면 멜로스 더 많이 섞는 해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문가들도 그렇고 와인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멜로스 더 많이 섞거나 덜 섞거나 그 와인은 그 와인 같아요. 이상하게. 예, 그 와인의 특성이 잘 살아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 특히 보르도 에서는 와인을 블렌딩 하는게 굉장히 예술적인 경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창판주도 말씀드렸죠 어, 굉장히 아주 막 연구를 하면서 많이 하는데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laughs> 블렌딩 비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추측을 할때 아, 금년에는 몇 퍼센트 넣었다 뭐 그, 저, 재작년에는 몇 퍼센트 넣었다 이런식으로 구별을 하긴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강이 이렇게 있는데 어, 강의 왼쪽 오른쪽이 어, 달라져서 어, 그렇게 그 블렌딩 비율을 좀 따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척하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어, 그러려면 오른쪽에 있는 동네 이름 알아야 되고 왼쪽에 있는 동네 이름 알아야 되는데 공부할 게좀 많아요. 제가 얘기 잘못했다가 어, 여기는 우한 그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동네라서 멜로스를 많이 썼고 했더니 옆에 친구가 아닌데라고 얘기하면 망친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 친구도 와인을 많이 안다라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어, 까베르네 쇼비뇽은요. 프랑스에서 보르도에서 단독으로 와인을 잘안 만듭니다. 어, 주로 멜롯이랑 주로 섞어요. 근데요. 우한에서는 까베르네 쇼비뇽을 안 섞고 멜롯만 가지고 만드는 와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 와인들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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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와인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름 하나 매번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패트루스, 패트루스, 패트루스가 어, 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패트루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 와인병 이렇게 레이블에 어, 열쇠를 이렇게 딱 손에 든 베드로가 사, 그 그림으로 있어요. 어, 왜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을까요? 네, 성경이 나오는데요. 어,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고요. 어, 항상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열쇠를 항상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로는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와인에 베드로 얼굴이 있는데 이거는 멜롯 100%로 만든 아주 유명한 와인이에요. 어, 카베르네 쇼비뇽 안 섞었습니다라고 안써 있는데 멜롯 100%예요. 멜롯 100%만 가지고 만든 어, 세계 뭐 10대 와인 중에 뭐 이런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브라인 쇼비뇽은 보르도에서 왼쪽이지만 많이 썩는다. 오른쪽에는 멜롯, 썩지만 안 썩고 멜롯만 가지고 만든 유명한 와인도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품종 넘어가겠습니다. 어, 레드와인을 먼저 좀 달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 휴식을 하도록 할게요. 어, 멜롯은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 영화배우를 매칭하면 누가 좋을까요? 부드럽고 우아한 기억이 안 나시죠? <laughs> 저도 누구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어, 저도 몇번 바꿨던 것 같아요. 부드럽고 우아한 분을 하려다 보니까, 어, 아, 이분 했네요. 예, 예, 그 제가 학생 때 굉장히 유명했던 예, 그 예쁜 누님이었어요. 예, 어 재벌 역으로도 많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좀 음, 악독한 역으로 나왔지만, 뭐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죠. 어 아까 말씀드린 페트로스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어 강의 오른쪽, 그러니까 그 보르도의 지롱드 강의 오른쪽인데, 뽀므롤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재배를 하는데, 어, 페트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고요.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담인데요. 너무 유명한 와인이다 보니까 비싸요. 어, 보통 한 300만 원에서 막 8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인을 구하기 위해서 어, 많이 이제 돈을 쓰고 홍콩에 가서 막 와인 사고 그러시는데 홍콩에서 산새 와인 중에 한 와인은 가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샤도 그 페트루스에서 어 디자인을 조금 조금씩 바꾼다 그래요. 어, 가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짜를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 이번에 홍콩 갔다 올때배트루 사왔어. 어, 형 그거 아마 가짜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셔보고는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했어요. 왜안 먹어봤기 때문에. <laughs> 예. 그래서 멜롯은 부드럽고 약간 우아한 그런 귀부인의 느낌이라고 하고요. 어, 여성으로 표현했지만. 레드 와인은 조금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와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냥 어 이미지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맛이 많이 나느냐 체리나 약간 장미향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죠 이게 이제 흑연도 아니고 예 그런 그 나무향 이런 부분 얘기했고요. 어,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어, 지배적으로도 많이 재배하고 마찬가지로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또 품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유명한 와인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 지금 얘기한 어, 페트루스라고 하는 와인도 유명하고요. 이 근에 있는 동네에서 나오는 와인들도 아주 유명한 와인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샵에 가서 와인을 딱 고르시면 까브레시 쇼비뇽 아니면 멜롯 질 확률이 제일 높아요. 자 그리고 이두 품종하고는 이두 품종은 잘 어울려 지내는데 절대 이 품종하고 어울려 지내지 않는 좀 상극은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품종이 레드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예, 사진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요거 이렇게 그 재배할 때 명찰을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한 줄은 카브레인쇼빈용 한 줄은 멜롯 뭐 혹은 카브레인쇼빈용 두 줄에 멜롯 한줄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바트 아예 따로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칠레에 제작 내 갔었는데 포도밭이 하도 끝없이 있길래 여기 어느 포도밭이냐 이랬더니 어, 어느 포도밭이래요 3 0분을 달려서 또 물어봤더니 또 거기래요 어, 여기서는 까레렌 쇼비뇽을 재배하고 있고 이쪽에는 멜롯을 하고 있고 이쪽에는 쉬라를 하고 있고 저쪽에 가서는 뭐또 다른 품종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그 넓은데 그포도밭이 그렇게 넓어도 다 다른 구역과 다른 어, 방향과 다른 경사로에서 그 포도들을 재배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밭은 어, 쉬라라고 어, 그 품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그리고 예, 좀 달라 보이나요? 아까하고?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금 더 색깔이 연해 보이긴 한것 같아요. 뭐 햇빛의 차인지 모르겠는데 까르네쇼비뇽이좀더 진하고 작고 두텁다면 멜로소는 조금 더 크고 약간 부드럽고, 약간 연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도밭이, 겨... 포도가요? 예. 네. 아, 예, 요거는 그, 고, 런 저기를 했네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포도가 쭈글쭈글해지는 거는 수확을 좀 늦게 해서 수분을 좀 일부러 날리거나, 혹은 이렇게 곰팡이가 쓰는데, 곰팡이가 쓰는 걸 일부러 날려서 그 곰팡이 포도만 가지고 따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아마 수확이 좀 늦어서, 조금 쪼글쪼글해질 때인 것 같은 게요. 이파리가 지금 금색이죠? 그러면 이제 가을이 많이 돼서 이파리가 막 금색으로 바뀔 때들에 찍은 사진 같아요.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자, 또 다른 사진. 예. 요것도 멜로시에요. 이렇게 주렁주렁 들리고요. 어, 우리나라도 그, 포도밭에 이제 저는 자주 가보는데, 포도가 열릴 때는 잘못 가요. 왜냐? 그 제일 바쁠 때고, 저희도 바쁠 때라서, 어, 그때 가면 굉장히 민폐거든요. 어,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막 포도 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면 또 그렇기도 하고, 저희 동굴도 굉장히 바쁠 때라서 움직일 수가 없을 때라서 그런데, 포도 사진 좀 찍어놔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 알겠다고 하는데, 다음 해가 돼서 물어보면 못 찍었다고. 왜? 너무 바빠서. 수확하고 뭐, 와인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어, 뭐,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와인들이 잘 만들긴 하는데 마케팅에 좀 제발 신경을 써달라. 누구든지 좀 가서 그때 사진 좀 찍어달라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나서 어, 사진 안 찍었어요. 그럼 그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은 음식 먹기 전에 꼭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다른 앵글로 찍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잖아요. 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기는 합니다. 잘 만들고 잘 재배하는데 그런 사진이 없어서 예 조금 이렇게 홍보하기가 나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품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 품종과는 아주 좀 다른 품종이에요. 어, 피노, 누아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어, 제가 누아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 블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화이트, 하얀색이란 뜻이고요. 누아는 뭘까요? 예, 검정. 어, 블랙 얘기할 때, 어, 예, 그 누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노, 누아, 뭔가, 예, 검은색, 보도 같아 보이죠? 요거는 아까 얘기한 그두 품종보다 알이 굉장히 커요. 알이 굉장히 크고 껍질이 얇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잘 자라냐면요. 약간 추운 데서 잘 자라요. 더운 데서 잘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추운 데로 가야만 만들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포도고요. 재배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까탈스러운 품종이라서 잘 성공하기가 힘들어서 어, 아무 데서나 잘안 자라고요. 어, 특별히 생육 조건이 맞는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힘들어서 와인 값이 비싸요. 예, 좀 비싼 품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을 볼까요? 매우 여성스러운 와인. 예, 아주 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맑으면서 신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고요. 어, 라이트, 미디엄, 풀 바디 이렇게 써 있는 이유 는 뭐냐면요. 처음에 만들어놨을 땐 라이트 바디인데요. 숙성을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미디엄 바디로 변하고요. 오래 놔두면 풀 바디가 되는 아주 이상한 헤계스러운 품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어, 얼마 동안 오래 숙성을 할까요? 외국 와인들 중에서 이런 품종들은요. 5년, 10, 10년, 예. 오래 되는 거는 한 50년까지도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숙성 잠재력이 좋은 포도들이라고 합니다. 와인 값이 비싼 이유는요, 오랫동안 숙성을 할수 있으면 비싸지고, 금방 먹어야 되면 저렴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값이 비싸지는 건요, 오랫동안 둬서 먹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둬서 먹으면 괜히 보관료만 더 들잖아요. 오랫동안 뒀는데 더 맛있어진다.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 먹어야 된다 해서 값이 비싸지는 와인들이 어, 주로 이런 와인들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만의 꽁띠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이 품종으로 만들어요. 이 품종 까탈스러워서요. 절대로 다른 품종이랑 안 섞습니다. 무조건 자기 혼자 있어야 돼요. 예, 다른 품종이랑 섞은 피노노아는 자기 색깔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와인은 무조건 단일 품종으로만 만드는 와인이에요.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요. 프랑스인데 프랑스 중에서 아까 이제 보르도 얘기를 했잖아요. 보르도하고 쌍벽을 이루는 어, 포도 재배 지역인데요. 어, 보르도가 여기 있으면 내륙 쪽에 부르고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버건디라고도 하는데 부르고뉴가 맞는 말이에요. 부르고뉴, 브루고뉴. 부르고뉴라고 어, 하는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부르고뉴에서는 다른 거 재배 안 하고요. 피노누아하고 샤르도네라고 하는 것만 재배해요. 두 개만 그냥 거의 대부분이. 어, 그래서 똑같은 포도를 다 이쪽 마을, 저쪽 마을 재배하는데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와인, 저 와인이 맛이 다 달라지는 게이 포도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재배 많이 해요.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 하는데 재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서늘한 곳, 그리고 이 품종이 잘 자라는 곳에서만 재배할 수 있어서요. 미국에서는 저쪽 북쪽, 어, 워싱턴 주, 워싱턴 DC 말고요. 그 서쪽 끝에 있는 오레곤하고 워싱턴이란 데서 재배를 많이 하고요. 예, 워싱턴보다는 오레곤에서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칠리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공인도 있지만, 피, 저기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서늘한 곳, 산 위쪽에서 재배를 많이 해서 뉴질랜드 피노노아도 굉장히 유명한 편이에요. 그리고요 이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은 조금 비싸요 다른 와인보다 한 1~2만원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품종 어, 탄닌이 약하고 산도가 강하고 되게 쉬어요 그러니까 마시면 이렇게 입이 침이 고일 정도로 되게 신와인이고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징 베리 계열 향이 풍부하다 딸기 향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그런 단딸기 말고요 복합적인 향이 나는 딸기들을 산딸기, 뭐 야생딸기, 뭐 이런 딸기들 향이 많이 나고요. 숙성을 시켜 놓으면요, 익기 어, 향이나 마른 꽃 향, 그리고 요거 뭔지 아세요, 혹시? 어, 지난 정권 때 어, 전임 대통령이 그 불러서 먹을 때 이런 걸 넣었다고 해서 예, 굉장히 그 욕을 먹었던 트러플이라고 하는 예, 버섯, 아주 비싼 버섯, 이런 예, 향이 이 와인에서 납니다.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좀더 나무향 같은 게 많이 나는 와인이에요. 어, 저는요, 이런 징크스가 있어서 이 와인 참 좋아하는데, 이 피노노 와인 참 좋아하는데, 먹으면 항상 두통이 와요. 다른 와인은 괜찮은데, 이 와인을 많이 마신 날은, 아, 나 내일 죽었구나 하고, 어, 그 다음날은 거의, 그, 저기, 하루가 없어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자꾸 따져보니까, 뭐, 과학적인 건 아닌데, 산도가 높아서 아마, 어떤 성분이 제 두통을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먹어서 괜찮아졌습니다 <laughs> 내성이 생겨서요 예, 그래서 어, 부르고뉴 시음회를 1년에 한번 정도 해요 프랑스 대사관 쪽에서 그때는 항상 날을 비워놓고 가서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시음을 하고 예, 그 다음날 거의 죽습니다 어, 여기는요 그 부르고뉴라고 하는 데는 피노누아하고 샤르도네 라고 하는 화이트 품종 그두 개를 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이런 어떤 그 레이블 어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한 곳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어느 마을에 만드는 사람이 한 60명이 있다. 그러면 60개의 와인 양조장이 있고 60개의 그 와인들이 있는 그리고 그게 이제 약간 등급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어 그냥 일반적인 등급, 그다음에 마을 단위 등급.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위 등급 이렇게 있어서, 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룡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 마을을 굉장히, 아, 이 동네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피노누아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까탈스럽고, 좀 와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음, 뭐랄까요. 좀, 어, 이렇게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화 배우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까탈스러웠던 분을 꼽았습니다. 어, 누굴까요? 좀, 어, 예, 이분 성격이 원래 좀 까탈스럽다고 하는데, 예. 어, 제가 예전에 참 영화사에서 근무했었다는 얘기 했었나요? 예, 영화사에 있을 때 영화 배우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제 영화 약간 이렇게 그 시사회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어, 이분이 그, 그때 제가 있을 때 무슨 작품을 개봉했냐면, 손예진 씨하고 같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렇게 뭐, 음, 서로, 이 상대, 배우자들이 바람을 폈는데 사고가 나갔고, 둘이서 병원에서 만난 그런 영화예요. 굉장히 우울한, 아, 외출이라는 영화였는데, 어, 그 허진호 감독이 이제 영화를 했고, 어, 이분이 그 다음날 영화 시사회를 한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극장에. 어, 굉장히 인기있을 때였어요. 지금도 물론 인기있지만. 그,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 경호팀이 하루 전에 와갖고 아, 배용준 씨가 어느 계단으로 올라가고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어느 자리에 앉을 건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래서 다 안내를 했어요. 어, 되게 좀 이렇게 <laughs> 어, 유난 떤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배용준 씨가 와갖고는 그대로 안 했습니다. 막 다른데 혹시 가 있을 때 없냐? 그래서 제가 막 전화해서 따로 무슨 어디 매장에다가 이제 방을 따로 했는데. 어, 감독님하고 이분하고 둘만 오셔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앉아서 한 15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분 한마디도 안하고 감독님하고만 얘기했어요 예. 어, 그리고 영화 반응이 좀 어떠냐 이런 한마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까탈스러운 분이라고 하는데 어, 제가 패, 굉장히 팬이라서 <laughs> 예,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이분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분이라 이 품종하고는 잘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노노아 하면 은 배용준씨 어, 그리고 아까 그때 얘기했던 로만의 꽁띠라고 하는 아주 비싼 와인이 요 피노누아를 가지고 만들고요. 어,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오레건에 있는 피노누아도 꽤 유명하고요. 뉴질랜드의 피노누아도 꽤 유명합니다. 피노누아라고 하는 포도는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피노누아를 가지고 와인 파티를 하실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예, 제가 어울리는 음식이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파티에서는 잘안 써요. 비싸고 좀 이렇게 음식 매칭해서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안 하고요. 저희도 이제 모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8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한 명이 미리 얘기를 해요. 피노누아 가지고 갈 건데 괜찮을까라고 얘기하면은 음식에 따라서 조금 어, 오늘 말고 딴 날이라든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진이 아마 없네 아이고 예. 피노누아는 재배를 잘 안해서 캘리포니아 작가님이 찍어줘서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네번째 품종은 쉬라 라고 하기도 하고 쉬라즈라고도 하는데요 어, 시라는 프랑스, 아, 죄송합니다. 이 사람 먼저 나와버렸네. 예. 이분 이미지 아시죠? 거칠고, 좀 이렇게 뭐랄까. 어, 선하게도 나왔다가, 악하게도 나왔다 이러잖아요. 요 품종이 약간 좀 그래. 요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가장 힘이 있는 레드와인. 어, 품종의 제왕은 까바렛 쇼빈용이지만, 가장 악역이랄까요? 좀 이렇게 거친 느낌은 쉬라. 쉬라는 프랑스에서 이르는 말이고요. 쉬라즈는 호주로 넘어가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 같은 거냐?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클론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쉬라라고 써야 될때 쉬라즈라고 쓰면은 맞았다 틀렸다 이게 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요. 호주에서 가장 재배 많이 하는 품종으로 어쩌고 하면은 쉬라즈라고 쓰셔야 되고 프랑스의뭐 어디? 그러니까 주로 론인데요. 론에서 재배하는 어떤 품종으로서 이렇게 나오면은 시라라고 써야 됩니다. 자, 스펠링 외워놓으세요. 시라고요. 시 y에서 라 h 들어가고 쉬라지는 처음에 h가 들어가고 쉬라 z가 들어갑니다. 어자 품종이 네 개가 나왔어요. 맨 처음 뭐였죠? 예 발음 얽히면 안 돼요. 가브레시오면 두 번째, 세 번째 피노누아 네 번째 시라. 예. 예요네개 정도 아시면요. 어, 샵이나 바에서 와인을 주문하실 때 크게 망신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예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나머지 이태리 품종들 뭐 다른 또 토착 품종들은 앞으로 공부하실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어, 적은 공부로서 효율적으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어, 시라 시라라고 하는 품종은요 후추 향이 많이 나요. 그 품종 자체에서. 그, 그러니까 뭐, 향비 평가를 해도 후추향이 많이 난다라고 돼 있어서 후추향이 나다 보니까 동양 음식이랑 또 되게 잘 맞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서 모임 한다. 그럼 제가 항상 요 와인을 들고 가요. 어, 중국집에 약간 매콤한 향내나 이런 거에 견주어서도 안 사그라들기 때문에 요, 요 와인을 많이 추천하고요. 이거는 어, 프랑스의 루온이라는 지방에서 하는데요. 브르고뉴 밑에 이렇게 따라서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좀 덥거든요. 되게 무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품종이에요. 어, 프랑스에게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론은 북부론이라고 하는 길쭉한 데하고 남부론이라고 하는 넓적한 데가 이렇게 있고요. 부르고뉴는 부르고뉴가 브루고뉴 어, 다체적으로 있고 밑에 보졸레라는 데가 따라 따라 있어요. 이건 어, 또 이제 북부 남부 또 나누는데 북부론에서는 쉬라를 많이 재배하고 남부 론이라고 하는데는 그루나슈라고 하는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루나슈는 이쪽 밑에 스페인, 어, 저기 포르투갈에서 많이 재배하는 어, 더 사실은 많이 재배하는 포도 중에 하나고요. 이거 어, 부르고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밑에 보졸레 얘기를 꼭 항상 해야 되는데요. 어, 옛날에는 그 프랑스가 그 지역별로 다 왕이 따로 있었어요. 특히 부르고뉴는 공국이라서. 왕이 따로 있는 적이었는데 어느 해인가 왕이 명령을 측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우리 부르고뉴는 피노노아처럼 아주 고결한 포도를 재배해야지 다른 포도 재배하면 안 된다 해서 측령을 내려서 다른 포도들 다 쫓아냈어요 예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쫓아내져진 게 뭐냐면 은 가메라고 하는 품, 품 포도 품종이었는데 이게 조금 우리나라 포도가 비슷해서 조금 이렇게 맑고 좀 여릿여릿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가메아웃 그래서 부르고뉴에서다 쫓겨나가고 어디로 갔느냐 밑에 지방인 보졸레라고 하는 동네로 다 쫓겨 내려갔어요 그래서 부르고뉴는 우리는 피노노아만 재배한다 그래서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가서 서름을 받다가 얼마 전에 조금 이렇게 명광을 봤어요 2000년대 초부터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요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예, 행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누보 새로운 뉴, 뉴의 뜻인데 새로운 보졸레 와인을 먹는 행사를 이제 보졸레의 상인회 그러니까 마케팅 연합이 만들었는데 11월 셋째 주 목요일 전 세계에서 보졸레 누보를 먹는 날이다. 막 마케팅을 해갖고, 어 그래야 되나 보다. 그러 우리나라에서도 11월 째주 목요일은 보졸레 누보 데일리에막 이래갖고 막 와인을 먹고 그랬어요. 저도 막그 상술에 놀아놨습니다 예, 많이 먹었는데 어, 나중에 가서 어, 왜 남의 동네에 그 겉절이 김치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흥분해야 되지 했는데 요즘에도 그냥 잘 먹고 있어요. 예, 그런 마케팅에 놀아나 주는 것도 예, 즐거운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보졸레라고 하는 동네에. 가메라고 하는 포도는 되게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포도라서 와인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 진짜 겉절이 느낌이에요. 오랫동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1년이 지나면 사실은 그 보졸레 와인이 좀 이렇게 확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상인들이 머리를 잘쓴 게요. 1년 안에 먹어야 되는 와인이다라고 막 해서 1년 에다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고, 어, 정말 축제를 잘 하고 그렇습니다. 어, 보졸레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든 와인들,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상술에 놀아나시려면 이런 분좀 알아놓으시고 놀아나시면 좋은데,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이 있고요. 보졸레 누보 중에서 빌라주, 그러니까 동네라는 게 붙어 있는 와인이 또 있어요. 빌라주라고 붙은 건요좀잘 만들어서 몇년 동안 놓고 먹어도 되는 와인입니다.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행사는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해에 담은 겉절이 같은 와인을 받아야 돼서, 만들고 막, 그, 포도 수확하고 막 만든 다음에 비행기로 막 전세계에 보내요. 값이 비싸집니다.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보통은 와인은 만들어놓고 한참 있다가 배로 천천히 보내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을 위해서 비행기로 막 보내기 때문에 비싸져서 비싼 와인을 편의점에서 한 2만 5천원 정도 받아요. 어, 저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어,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 사지 않고 보졸레 빌라주라고 하는 작년에 들어온 와인을 사서 마시면 값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 원래 좋은 와인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떨어지면 보졸레 누보 정도급의 가, 가격이 돼요. 그러면은 그 와인을 다음 해 먹으면 보졸레 누보 와인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좋은 와인을 모, 먹는 데다가 보졸레라고 또써 있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어, 혹시 어, 보졸레 와인을 즐기시려면 그런 것도 재미있습니다. 보졸레 와인 그러니까 어쨌든 와인을 많이 먹고 즐겁게 먹자는 건데요. 어, 그런 거 구별해서 먹으시면은 다른 사람과 좀 얘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포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시라는요 어, 약간 선하고 악한 양면의 얼굴이 있는 그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분을 매칭을 했습니다. 제가 와인 강의를 하면요, 이분 딱 해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 어우 최민수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최민수지 아니고요. 예, 어이 이 성함이 어떻게 되 짜? 아 민식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요그다라는 와인으로 어 프랑스의 론 지방에서 단일 품종으로 하거나 블렌딩 하거나 다잘 만들어요. 어 근데 단일로 하는 것보다는 블렌딩한 와인이 조금 더그 유명한 와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재배를 하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호주예요. 호주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재배를 해서 슈라즈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요거는 약간 좀 거친 느낌의 그 향과 맛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후추 향이 많이 나는 맛이에요.